4구는 이 부분에 있는데 4구, 1, 2 쿠션, 중대 3 쿠션 메뉴를 제가 새로 추가했거든요. 중대 3구 기본 기술 20. 여기에서 지난번에 7번 넣어치기 알려드렸고, 이번엔 8번 걸어치기. 지난번에 넣어치기가 이런 식의 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어치기는 노란 공이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넣어치기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쿠션을 먼저 칠 때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 원뱅크샷, 넣어치기, 걸어치기 다 같은 개념입니다. 넣어치기를 칠때 목표 지점은 여기였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을 향해서 공이 가야 되겠죠? 걸어치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지점은 다만 넣어치기가 이쪽이 목표 지점이었다면 걸어치기는 여기가 목표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 지점과 쿠션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내 공이 중심이 여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흰 공의 왼쪽 끝이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걸린다는 겁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득점 가능성은 내 공의 대칭점에서 판단해요. 득점 가능성은 내 공의 대칭점, 쿠션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요 대칭점에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내 공은 이렇게 가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았을 때 2번입니다. 2분의 1 두께가 맞았을 때내 공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2분의 1 두께가 맞으면 대체적으로 요 정도 갈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회전을 가진 상태에서 일로 간다는 건 여기 맞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죠. 여기 지금 2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 빨간 공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면 확률이 매우 높은 배치입니다. 그런데 빨간 공은 이렇게 있습니다. 확률은 좀 떨어지죠. 뱅크샷은 확률이 높을 때만 선택하세요. 그래서 판단을 해봤더니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치지 말아야 되겠지만 딱히 걸어치기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4번, 뱅크샷을 하면서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욕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구를 치다가 3쿠션으로 전향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는데 4구적인 생각으로 중대에서 3구 치듯이 대대에서 3쿠션을 친다거나 4구적인 생각으로 3쿠션을 대하면 잘안 맞습니다.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것인데 4구도 어느 정도 2분의 1 두께, 편한 두께,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득점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물론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3쿠션에서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2분의 1 두께로 맞춰서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확률이 높지, 얇은 두께 또는 두꺼운 두께로 득점하려고 하면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뱅크샷을 하면서 두께 조절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두께는 그냥 2분의 1 두께가 맞겠거니 그 정도가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께 조절을 하려 하지 말고 속도와 당점을 조절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2분의 1이 맞았을 때 이렇게 갈것 같다 라고 했는데 2분의 1 두께가 맞았어도 이곳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당점을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당점을 2시 방향 2팁이나 3시 방향 2팁이 아니라 1시 20분 2팁으로 당점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더 휘어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6번. 이 배치에서 평범한 두께 회전 당점으로 가는 곳은 빨간 공 2가 있는 위치이므로 당점을 올리고 회전을 줄이는 것이 좋다. 지금 2분의 1 두께가 맞아도 여기 가지 않고 이렇게 가게 만드는 방법은 당점을 올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 놓고 회전이 많으면 또 이쪽으로 많이 눕겠죠. 그러면 또 짧아질 수 있으니까 가능한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전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 선택과 당점 선택이 끝났다 하면 이제 직접 원쿠션을 맞춰서 노란 공의 오른쪽 절반 정도가 맞도록 치면 되는데 원쿠션의 겨냥점을 찾을 때는 대칭의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넣어치기 때와 마찬가지로 목표 지점 여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오되 흰 공의
중심이 여기를 향해서 오면 흰 공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맞아 버리겠죠. 그러니까 흰 공의 왼쪽 끝선이 이렇게 오도록 그래야 이렇게 가서 오른쪽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겨냥법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공이 A 위치에 있지 않고 이렇게 B의 위치에 있을 때도 걸어치기를 이용해서 포쿠션으로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이 앞돌리기나 이런 것보다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반 두께가 맞았고 자연스럽게 내 공이 진행하는 경로에 있다면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끝났고 이제 직접 쳐보겠습니다. 당점은 올리고 회전은 약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대칭법에 의해서 겨냥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치면 분리각이 커지니까 그것도 불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궤적에서 벗어난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얇았고요. 가끔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능하면 실수한 장면도 삭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삭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소롭죠. 못 치는 놈들이 그러거든요. 이거 지금 운이 좋은 겁니다. 이게 이 배치가 그렇게 쉽게 잘 맞아지지 않더라고요. 대대에서도 이 레슨을 하기 때문에 대대에서 먼저 쳐봤는데 대대에서 네번 만에 성공했던 배치였습니다. 지금 두번 만에 성공했는데 자, 이렇게 이러한 대칭의 원리 그리고 득점 확률을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회전과 당점을 선택하는 방법. 이 방법 가지고 원뱅크샷 걸어치기, 원뱅크샷 넣어치기, 이 다음에 설명할 원뱅크샷 접시. 같은 이론으로 치는데 이 방법대로 치면 저처럼 대대 26점, 평균 에버리지 0.6 정도 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빨간 공이 여기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경로에 이 빨간 공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이거 그냥 어지간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대충 쳐도 맞을 겁니다. 두 시방향 투팁 주고 대칭법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대대보다도 중대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쉽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간 공이 A에 있지 않고 이렇게 B에 있을 경우 똑같은 배치인데 빨간 공의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빨간 공이 요 정도에 있는 게더 좋더라고요. 제가 대대에서 먼저 미리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공의 경로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앞돌리기를 짧게 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짧게 만들기가 쉽지 않고 짧게 만들려고 두껍게 쳤다가 키스가 먼저 나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걸어치기가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쉽게 득점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넣어치기와 마찬가지로 걸어쳤을 때 또한 이 공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칠 필요가 없죠. 사구를 친다고 하면 이 공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구에서 연속 득점하기 위해서는 두 공이 가까울수록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을 모아치는 데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걸어치기에 대해서는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사구에서 300점 이상, 500점 정도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만 연습하십시오. 이런 단순한 것조차 모르고 무작정 치기 때문에 평생을 쳤는데도 150못 넘고 200못 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구박사의 앱 대대 안 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3쿠션 쪽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녹색 영역이 4구 영역인데 이 중에서 1, 2쿠션, 중대 3쿠션이 있습니다. 중대 3구 기본 기술 20, 3쿠션의 대표적인 기술 20개만 추려서
여기에 수록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9번까지 순서대로 수록을 해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8번 걸어치기 해법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중대 4구 500점 치는 정도의 3쿠션 능력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구 박사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대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했다고 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몇 가지 배치를 외울 때만 해도 기억에 남았던 것이 뒤로 10번 이상 넘어가 버리면 앞에 있는 것들이 막 까먹거든요. 그러면서 실전 배치를 만났을 때 배웠던 대로 치지 않고 오랫동안 몸에 익숙한 방식대로 쳐버리고 안 맞고 후회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건데요. 많은 연습 필요 없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연습할 때 20번 정도 성공하고 성공 경험이 중요합니다. 20번 정도 성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한 2주 또는 한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20번 다시 성공해 보고 그리고 또 2주나 한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연습을 해서 20번 정도 성공하면 이제 자기가 연습한 배치가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조금 집중해서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구 박사가 소개한 이 20가지 내용만 알고 있어도 중대 500점 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3쿠션 치는 능력입니다. 뭐그 이상 치실 분들은 당구 박사가 운영하는 대대 전용 당구 박사 채널 구독하시면 또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아, 그리고 연습하실 때좀더 효율적으로 연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구 박사의 무료 앱도 물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가능하면 유료 앱 구입하십시오. 유료 앱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3만 원짜리 유료 앱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걸어치기 여기 기능 중에 메모 기능도 있습니다. 메모도 할수 있고 내용도 좀더 정돈된 내용을 가지고 빠르고 쉽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